다른 것도 뭐 초록색으로 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 군인을 표현한 그쵸. 전두환 씨를 지지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괜찮겠어? 괜찮겠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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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선거날이어가지고 그 정치색이 안 드러나는 색으로 입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와부지가 제가 그나마 가장 멀쩡하다고 그냥 너는 사회 보래요. 다른 와빌리지 식구들을 부를 건데 야 부금 괜찮은 거만 틀어봐. 아무거나 틀어도 돼요? 아부지입니다. 어? 제 입술. 아니,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 멤버들을 마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수를 부르도록 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일단 반갑습니다. 다음은 원어 부르도록 하세요. 원어. 충성 발전대 상병 조원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립니까?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해입니다. 한 색깔이 유독 보이네. 그럼에도 제가 입은 이유는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멤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빌리즈가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정치색을 숨기는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다 같이 또 크루 방송하는 건 오랜만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들 선거 날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다들 선거는 하셨는지. 아, 그럼요. 네. 어디를 뽑으셨나요? 저 은별이건 알아요. 어? 다 모였으니까 간단한 룰 하나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진짜 위험한 날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치 색깔이 드러나 버리게 되면은 방송인의 생명이 조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좋아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의 정치색이 드러나면 안 되는 방송이지만 오늘 한 명은 정치색 무조건 드러나야 하는 날입니다. 정치색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은 해당 당에게 영상 편지를 이제 오늘 자신의 룩에 대해서 오늘 어떤 의미로 어떻게 정치색을 최대한 감추고 왔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갱이부터. 저는 그냥 진짜 아무 색도 없는 무채색 계열로 입고 왔습니다. 살짝 웜톤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 친구가 파우더를 바르지 않습니까? 비비든 뭐든. 아 그쵸.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입술이 조금 더. 저 보세요. 저게 맞지.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유독 입술이 굉장히 강조돼 있어요. 색깔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쵸. 무소속? 저 사실 선거 안 했어요? 그거... 그게 더 놀랍니다. 그게 더 놀랍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아, 저 사실 투표했어요. 오늘 벌써 퇴출 순위가 매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한번 저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흰색과 검정색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적국지 무슨 색깔인가요? 갈색입니다. 제가 합니다. 갈색입니다. 아니 저는 여기에 10만원 걸 수 있습니다. 이쁜 색입니다. 아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키우는 고양이마저도 흰색, 맞죠? 검정색 두 마리. 여기서 저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뭐죠? 고양이의 이름 둘 다 왜 두 글자씩?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깡패는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네, 원집에서 이미 성묘인 채로 깡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데리고 갔을 뿐. 인정했습니다. 전화를 싫어한다? 맞죠, 맞죠. 정확해. 네. 세 글자 이름은 없네요, 때려 죽여도. 세 글자는 때려 죽여도 없네요. 이제 다음, 눈 사이가 보수적인.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다 차려입고 왔습니다. 뭐가요? 죄송한데. 예. 아예 파란색. 노랑, 파랑. 빨강 세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네. 근데 두 개요? 두 개요. 새는 한 마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네. 다른 것도 뭐 초록색으로 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 군인을 표현한 그쵸. 전두환 씨를 지지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괜찮겠어? 4월이라서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 존나 예리하다. 네. 저만의 봄이 온 건 사실이나 네. 군대 타 이렇게 입고 싶어? 시장을 잘 바꾸고 싶으니까. 아니 반대 군사정권을 지지하는 거지.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다들
색깔을 최대한 빼가지고 이제 그 정치적 중립을 표현하려는데 역설적으로 가오자고 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본인 룩 소개를 좀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색을 다 빼기보다는 투표구이니까 좀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다양한 색들을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의당의 색깔은 초록색과 노란색입니다. 근데 그걸요? 아, 정의당보단 이제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떨어진다. 상하관계를 표현을 하고 오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더 붙일 게 정의당이 이름을 바꿨어요. 녹색 정의당.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몰랐으니까 가능만 하다면 브라자를 밖으로 쳐도 돼요. 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색인가요? 시뻘겋습니다. 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뭐죠? 고향이 어디시죠?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죠? 고향은 인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 전에 어디서 가장 오래 있다 오셨죠? 대구. 근데 보라 색깔은 빨간색. 아니 그렇게 치면 다들 고향이 있잖아요. 오래 사는. 저는 서울 잠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강동이요. 전 몰라요. 특히 근본 없는 아야 막 모르는 거 어쩌 다리 밑에 주워 왔겠죠? 전 모릅니다. 저 어머니 뱃속이요. 왕님 이러고 투표하러 갔다 왔거든. 예? 와. 그니까 이거는 투표에서 약간 순백. 이 색깔 뭐야 이 새끼야. 참 고무줄 이 색깔 진짜 에바다. 이 파란색은요 국민의힘의 파란색이에요. 그렇게 올라가지 말아주세요. 이건 조금 의심스러워. 아 저도 한때 머리를 좀 묶어본 사람으로서 예. 고무줄 저 색깔 사기 진짜 쉽지 않아요. 맞긴 해요. 고무줄 색깔 보여주세요. 아 시커멓지. 야 얘는 이게 맞거든. 가마가 두 개네? 이주야. 오늘이 선거날, 투표의 날인 만큼 저희도 투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 새끼 오늘 정치색이 드러난 것 같다. 예, 투표소에 가서 제가 먼저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투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저희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의 모습을 제가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미짱님 두 눈이 양쪽 얼굴 끝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혹시 이것은 진보이신가요? 근데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뭐죠? 서로의 눈이 멀어지고 있는데 서로의 눈이 서로 보수적인가요?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 원우구님. 이름에도 1이 들어가고 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과 생일이 같으시던데. 우와! 와 이거 빼박이다. 와 찌르네 이 새끼 이거. 생년월일은 제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남겨도 될까요? 원호 씨한테. 예. 혹시 전 대통령 영부인의 생일이 어떻게 되죠? 아니 말씀해주세요. 11월 15일. 그럼 현 대통령 영부인의 생일은?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양갱님. 양갱 대한민국 보수파 정치인 김승희님과 같은 날에 태어나셨는데 방금 그 출입법을 그대로 한번 혹시 보수파 정치인 김승희님의 생일을 알고 계신가요? 2월 6일이신가요? 그래. 그러면은 반대파 정치인 아무도 생일 한번 불러주세요. 너 생일이 언제였어? 은별님. 네? 보수 얼굴 보수하세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굿 피드백.